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말씀 봉독했는데 요한복음 8장 25절로 38절 믿는다고요? 아, 그럼 말씀에 거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들이 25절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누구이냐 하면 8장 13절에 있는 대로 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22절에도 보면 유대인이라고 나오고 31절에 보면 또 유대인이라고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넓은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일종의 종교 민족과 종교가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고자 자기들을 구별하는 사람들, 구별된 자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 율법을 누가 가장 잘하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전수해 주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서기 기록하는 거죠. 율법을 기록해서 넘겨주는 사람들입니다.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그런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의 선생님, 율법사, 교법사 혹은 랍비라고 하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랍비 이런 식으로 점점점 되어져 오죠. 사실은 히브리인들, 히브리 민족들을 아브라함이 히브리라는 뜻은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을 건너서 강 건너 이런 뜻입니다. 이거 건너왔다는 뜻.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물론 좀 또 다른 개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을 야곱이 얍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 족장의 그런 개념이 강하다면 야곱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대표하는 그 민족의 그 족장으로서 그 이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구약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옵니다. 그걸 복귀했다. 이 복귀 시대에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옵니다. 한 세대 포로가 70년이었으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이상 지나오죠. 우리도 미국 가서 다른 나라에 지금 바벨론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에서 어디로 잡혀간 거냐면 지금으로 하면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거기서 토닫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냐면 팔레스틴, 가나안, 우리 식으로 하면 그렇게 좀 그런가요? 하여간 저 동남아시아 막 이런 데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사실은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돌아왔냐면 주로 유대인들만, 유다지파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유다지파와 레위인들, 제사를 드린 예배 성전을 섬기는 그 사람들만 주로 돌아왔고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왕국이 먼저 망했는데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혼합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아가기만 했습니다. 포로로.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앞에 있었던 아수르는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이방 다른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에 살게 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섞여 살면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은 누구냐? 돌아온 유다지파뿐이다. 그래서 유대인 지금 유대인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요 약간 요한 사도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이시하면 그 약간 경멸주의 욕이 되거든요. 우리
옛날 일제대 조생징하듯이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 성경에서 유대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은 약간의 그런 어투가 있습니다. 그 유대주의가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유대인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록이 이후에 신약 시대에 오면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중에 자기들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자의식, 민족적 자의식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아주 국수적 민족주의로 이렇게 발전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25절에 말하되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예수님께 대하여 물어보는 거죠.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것은요,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호기심 혹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궁금증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분노의 찬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증, 자기 증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겠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고 12절에서 8장 12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이 말씀은 사실은 초막절 행사와 깊은 맥락이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초막절의 제일 큰 행사는 뭐였냐면 사막에서 죽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갖다 붓는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물을 갖다 붓죠. 그래서 초막절 때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 자기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위대한 초대가 있었다. 초막절의 초대라고 그랬죠. 그 평상시에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할 때는 일어나서 일어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8장 앞부분에 있었던 것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가늠하다. 그런데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을 치라.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죄는 깊은 어둠입니다. 죄는 우리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여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끝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인도하는 그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인도해내는 그 빛, 이것도 광야 초막절과 관계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길 없는 광야의 특징이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는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불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물과 불이 아주 생명 같은 것이었는데 그 초막절 때 매일같이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 특별히 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네가 어디로 가는데 헬라인에게로 가려느냐 혹은 네가 자결하려느냐 자살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질문, 네가 자결을 하려고 해서 우리가 너 있는 곳에 못 간단 말이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것이 어딘지를 가려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고 너희들은 아래서부터 왔다. 라고 나는 아버지께로 왔지만 나는 저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다고 이런 본질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25절에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길래 하늘에서부터 왔고 우리들은 땅에 있다고 하느냐? 네가 어디로 가길래 네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고 하느냐? 라고 분노에 찬 질문이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25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너희에게 줄곧 all along입니다. 줄곧 말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계속 말하여 왔는데 왜 너희들은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이 사람들이요 듣기는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저 같은 어줍지 않은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저자직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28절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인자를 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고난을 받으신 후에 이것은 예수님의 비장한 예언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메시아임을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 알고 알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29절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었던 게 도대체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30절에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 다수가 믿었습니다. 근데 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8장 마지막, 8장 맨 끝에 59절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쭉 들었죠. 이들이 어떻게 돌변하냐면 그들이 돈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나서는 이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합니다. 이게 군중입니다. 이게 대중입니다. 이게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이 7장 초막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은밀하게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나를 와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네.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믿는 것 우리는 믿으면 되지. 믿으면 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결합,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생겨나는 온전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야고보서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답니다. 귀신들도. 이건 귀신적 믿음이죠. 귀신. 자,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편의에 의한 자기 식대로의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 혹은 감정적인 동요, 감정적인 그런 것으로 정서적인 그런 것으로만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믿는 것은 귀신들이 지적인 동의만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온다고 했죠. 그 공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적인 것 혹은 감정적인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우리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인격적인 합일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요한사도의 특징적인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장이죠. 그 포도나무 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붙어 있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에 그 붙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거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존재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간적인 그런 있음이 아니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메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주님이 놓고 오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그 삶을 우리가 삶을 그 안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더 읽다 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3절 34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기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제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형제들끼리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사실은 서로 사랑을 잘 못할 수도 있죠. 서로 시기와 질투 어쩌면 미움으로 살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제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우리 불신자들이 혹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우리도 저 사랑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야 쟤들은 진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우리의 성경 공부를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금요기도에 철회기도에 금식기도 이런 걸 우리가 야 저 사람들은 금식기도도 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뭐 하면 부러워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면서 하는구나. 서로 사랑하면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야 나도 저 사랑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계명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알리라고 돼. 근데 여기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뭐가 더 근원적이냐? 제자가 돼야죠. 제자가 되고 나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인데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는요, 이 진리는 우리가 논리적 추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계산을 막, 아, 답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논리적으로 막 추론해 봤더니 아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여러 사실들을 다 경험해 보고 나서 경험해 봤더니,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는, 이 진리는 한 분 인격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했을 때 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뒤에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이신 예수님, 인격이신 진리, 그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방법, 진리를 깨닫는 방법,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 말씀 안에 아직 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곧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일반적으로는 틀립니다. 아니, 유대인들이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종되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종되었었죠. 바벨론에 종됩니다. 아수르에게도 종이 됐고, 시리아에도 종이 됐었고,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에도 종이 됐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로마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종됐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이요,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뭐에 굴복한 적이 없냐면 신앙에 있어서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가 그 지중해 모든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서도 아주 다루기 힘든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팔레스틴 가나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굴복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굴복하지 않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사다 요새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그것이 성지순례 아주 중요한 코스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 군대, 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면 임관식을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순례객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우리들은 이 케이블카 타고 쉽게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햇빛을, 그 산을요, 그것을 어떤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된 아들을 그 손을 붙잡고 그걸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또 그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어머니들이 하는 교육 방법이랍니다. 그 아이를 그 마사다 요새까지,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 낭떠러지 올라올 수 없습니다. 로마가 3년 동안 로마의 군대가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함락을 시키냐면 마사다 요새가 있으면 이쪽에다 산을, 능선을 만드는 겁니다. 흙을 갖다가 로마인들이 갖다 흙을 쌓아서 한쪽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철퇴가 있습니다. 성문을 무너뜨린 큰 전봇대 같은 큰 나무로 와서 성문을 부서뜨리는데, 로마의 법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법이 이 철퇴로 문을 가서 부딪히기 전에 항복을 하면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포용하죠. 그게 로마입니다. 근데 브릭친 다음에 항복하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거 다 죽이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붙게 됩니다. 3년을 이렇게 그 티토 황제가 장군이었을 때 그렇게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을 못해서 흙을 쌓아서 똑같은 산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디데이가 됐습니다. 쳐들어오려고 갔더니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저항했던 이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내가 이방민족 어차피 저렇게 쳐들어오면 다 죽을 건데 이방인에게 의해서 죽느니 우리 스스로 이방인에 의해서 죽는 거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757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10명을 뽑았대요. 자살을 또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그래서 전부 다 자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한테 자기 친구한테 나 죽여다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10명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10명이 70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또 한 명을 제비 뽑아서 마지막 한 명이 나머지 9명을 죽이고 한 사람만 자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먹을 것, 군량미, 식량, 물, 무기, 보통은 그렇게 죽으면 그것을 다 태워서 적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군사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 요새는요, 먹을 식량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물 그대로 두고 무기 그대로 둡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가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게 모성은 그래서 지난 거예요. 그 엄마 둘과 아이 다섯 명이 지하 창고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일곱 명이 살아남아요. 일곱 명. 엄마와 아이 다섯 명. 그 일곱 명에 의해서 마사다 요새가 증언됩니다. 그게 이제 요셉 뷰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그 유대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마사다 요새가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자긍심으로 지금도 남아 있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적인 그런 기념하는 곳입니다. 마사다 요새가 상징하듯이 그들이 한 번도 신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압제를 받고 다른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한이 있을지언정 신앙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유대인의 자긍심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종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그렇습니다. 죄의 종, 이 죄 때문에 깊은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그 죄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에서부터 건져주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봤던 그 불기둥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빛, 하늘의 생명인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우리들을 억누릅니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 죄의 짐을 노래한 찬송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369장입니다. 538장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6장에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521장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456장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그 4절에 가면 너희 죄악의 짐 무거울 때, 찬송가 438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오니. 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한결같이 노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삶의 무게가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정치적인 짐이 아닙니다. 그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기로 하실 때 그 죄악의 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찬송가를 고백했던 그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무겁습니다. 죄의 속성은 얽매이기 쉽습니다. 예, 죄가, 우리가 죄를 짓죠. 왜? 우리가 이게 자유가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데 이제 그 죄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초두에서 앞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침례 요한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 다른 민족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고, 예배에 있어서 제사에서 굴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프라이드로 자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죄 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너희 중에 죄인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할 때 아무도 거기에 돌을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전부 다 돌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이들이 분노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출근 너희에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참 거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말씀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37절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 그렇습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만약 어쩌면 이 장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곳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죄의 짐에서부터 건져주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거듭나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그런 일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에이전트입니다. 대행자예요. 구원의 영혼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자유는요, 힘이 있습니다. 자유는 아름답습니다. 자유는 정말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역사가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 인간들도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어떤 인권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영혼에 있어서의 자유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 자유에서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보니 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는 놀랐습니다.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자유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 자유에 있습니다. 이 자유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정말 경험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일꾼으로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다고요? 그런 말씀에 거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감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놓여질 때 주시는 이 참된 기쁨, 이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진리이신 생명이신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단지 듣는 것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듣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과 함께 하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주의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붙어있는 살아있는 가지로,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를 삼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경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